안녕하세요. 정란 씨예요. 또 이렇게 새날이 밝았어요. 이렇게 새날이 밝을 때마다 항상 제일 먼저 제 마음에 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, 정말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, 볼 수 있음에 감사, 들을 수 있음에 감사, 걸을 수 있음에 감사. 정말 일상의 어떤 삶의 소소함들이 너무나도 감사함으로 다가오지요. 제가 예전에 참 그 헬렌 켈러의 3일만 볼 수 있다면 그 헬렌 켈러가 쓴 그 글 중에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이 저녁 어둠에서 이렇게 새벽이 오는 그 광경 바뀌는 밤이 낮으로 바뀌는 그 광경을 정말 보고 싶다고 했거든요. 근데 저는 저 역시도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항상 그 부분에 대한 그 신비, 그 신비로움에 제가 너무 이렇게 마음에 심취된 적이 있었어요. 물론 지금은 이렇게 어떤 문명으로 인한 어떤 조명에 의한 불빛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마음에서 사라져 버렸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그 저녁에서 아침이 동뜨는 그 밝아오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보고 싶어서 제가 잠을 안 자고 그 과정을 지켜본 적도 종종 있었거든요.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신비로움이 너무너무 많죠. 정말 아름다운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속에, 또한 정말 소중한 것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속에 있잖아요. 하지만 정란 씨는 꼭 그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의 세계만 좋아했던 건 아니랍니다. 정말 이 가로등의 불빛, 그리고 저 달리는 차량들 하나하나가 제 눈에는 너무나도 신비스럽게 느껴지거든요.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와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보여주기를 원하시겠지요. 이 보이는, 눈으로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그 너머의 세계, 보이지 않는 저 바람, 공기, 정말 손에 닿을 수 없는 저 별, 달, 해, 그런 모든 것들,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은, 창조주 하나님은, 만유의 하나님은 그 모든 이것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고 계시잖아요. 오늘 이 아침도 정말 달리는 차량을 이렇게 보면서도 그렇고, 저 정말 새벽이 밝아오는, 아침이 밝아오는 이 광경을 보면서도 제 마음에 또 한번 감사함이 마음에 넘쳐난답니다. 참 요즘 조금 피곤했나, 또 목소리도 많이 실은 잠기고 하는 것도 조금 더 이렇게 피곤해서 그런지 오늘 아침 조금 힘이 드는데요. 이 모든 것과 상관없이 제 마음에 감사함으로 제 마음을 가득 차게 해주신 주님 감사드리고,